이 괴짝 스피커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클로저는요, 그냥 샘플, 이 15인치 그레이트 플레이 인즈 오디오의 그 유닛과 지금 문드로프 트위터와 리본 트위터와의 상성을 보기 위해 임시로 소리를 만드는, 잠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인크로저가 여기에 메인 박스가 되지 않습니다. 인크로저는 당연히 우퍼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고안을 해서 회로 설계를 할 겁니다. 야, 인크로저가 어느 분이 좀 작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작습니다. 베이스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마루치님이 지금 어젯밤에 분명히 손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소리를 체크를 하러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저희 이부장님과 전주에 출장을 갑니다. 일이 있어서. 혹시 전주 쪽에서 혹시 완산구 쪽으로 가니까요. 오디오 혹시 뭐 상담하실 일이라든지 그 근처에 계신 분들, 혹시 오디오 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간 김에 저희 부장님이랑 한번 들려도 충분하니까요. 네. 연락 주십시오. 도착을 한 12시 전에 도착을 할 거니까, 네. 연락 주십시오. 자,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무대가 넓어졌어요. You gotta watch your back. I beg your pardon. Walk the straight and narrow track. If you walk with Jesus, He's gonna save your soul. You got to keep the devil. 자, 비교하기 쉬운 웅산 목소리. 자, 웅산 목소리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랑 어떻게 달라졌나? 자, 볼륨을 덜 먹습니다. Yesterday, 올리기가 쉽단 얘기죠.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무대가 확 넓어졌어요. This morning, 제가 말씀드린 웅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얽매쳐 있던 게 풀어져 있습니다. I want you to tell me, baby, why you left me. 그리고 웅산이 어제는 스피커 뒤쪽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무대 앞으로 웅산이 나왔습니다. For so long, I was so afraid inside to open up and let love have a dream. 어제 들려드렸던 한 곡 더 들려드려 볼게요. 소리를 만졌네, 어제. 아, 이 곡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곡이죠. 자, 제 볼륨을 올려볼게요. 볼륨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어제 볼륨이랑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훨씬
훨씬 더. Good morning, little school girl. 아이나마 느껴지. Good morning, little school girl. 45. Can I go home? Can I go home? Your mother and your father, I once was a schoolboy too. Sometime I don't know what, sometime I don't know what, a woman what in this world, a woman what in this world. I don't wanna hurt your feelings. 자, 왼쪽에서 나오는 기타가 더 넓어졌어요. 무대가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스피커 뒤쪽으로 무대가 훨씬 더 사운드가 꽉 차졌고요. 이렇게 변화를 줄 거니요. 내일이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I don't find my baby. Ain't gonna let my ass. 자, 동영상 찍는 김에 예전에 그 백지영 씨의 곡을 JBL 우퍼를 채용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 동영상에 있어요. 백지영 씨 노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판매 금액을 아직 측정을 안 했는데 괴짝으로 ATC 사이즈가 되겠네요. 괴짝 스타일로 짜서 조금 높아지겠죠? 인크로저가 우퍼 때문에 한 650, 600에서 한 650, 700을 안 넘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튜닝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독특한 음색이 될 듯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변화치를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